뉴욕 키다리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에서 대표적인 시장 중에 한 곳인 중부시장을 한번 구경하면서 또 중부시장 내에서 어느 성공하시는 사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중부시장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사장님과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또한 광고 협조도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인터뷰를 즉석에서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부시장은 1955년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중간에 위치해서 65년 이후 건어물과 산물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건어물의 1번지죠. 자,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하신 사장님과 인터뷰를 들으시겠습니다. 자, 이 가게는 지금 인터뷰를 하시게 되는 그 사장님의 가게입니다. 안에서는 홍삼 제품과 인삼 제품을 주로 판매하시고요. 앞에서는 따님과 아드님과 같이 경영을 하시면서 반찬, 직접 다 만드신 반찬과 젓갈류를 판매하고 계시는 은진이네 집이라는 상호입니다. 설매화라고 상호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중부시장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 보시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인터뷰입니다. 사람들은 그냥은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스쳐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니도 중요한 말씀이시죠. 이게 그 사람이 얼만큼 열심히 하냐 안 하냐를 보고 있는 거가 와닿았어요. 그랬잖아요. 찾아왔는데 도왔다고 그러는 거가. 그런데 그러면서 하루 매출이 정말 하루에 우리 아들 있을 때 10만 원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날개세랑 마이너스 맨 500씩을 거꾸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저쯤 이제 매출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돈을 딸고 아들 다 와서 시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젊으신 아드님과 따님이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동참하겠다라고 많이 부딪혔죠. 예예예. 예, 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힘을 모으시기도 하고 또 의견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시기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있죠. 어머님을 믿으시니까. 그게 원인이 어떻게 되냐면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랑 많이 붙이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고 나랑 이제 했는데 아들이 회사를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를 하다가 나갔잖아요. 나가보니까 회사 생활도 만만치 않는 거예요. 장사 면치 할 때 나가 나를 여기다 넣어놓고 엄마가 그랬다고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공급대학 나와도 연구직으로 가도 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고 뭐 하고 나니까 지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너가 올래?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올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한 1년 얼마를 나가 있었어요. 네가 오면은 나는 여기 이걸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해야 되겠다 라고 한 거가 반찬 가게예요. 그러면 지금 아드님과 따님하고 어머님께서 같이 하시는 이 지금 반찬하고 커피를 판매하시는 이제 카페테리아 잠깐 그 메뉴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다 수제이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자차, 배추차, 생강, 뭐 매실, 모과차들이 있고요. 또 일반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많이 찾고 있는 커피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장님은 특별히 그 손님들을 단골 손님들을 관리하시는 어떤 나름대로 기본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컨셉이 있으신가요? 있죠. 네.
저는 뭐라 해야 되냐면은 저희 집에 오면 항상 편안하게 그냥 오시면은 여기도 오셨을 때 그렇게 돼서 인연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오시면은 뭐든지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게 센베라고 하잖아요. 센베이가다. 네, 일본 말이죠. 네, 옛날에 보면 그런 가사를 이렇게 그냥 그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커피 2,000원 받아갖고 뭐가 남을까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거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쉬면서 있다가 보면은 이렇게 보다 보면 인삼도 사가지고 마시고 이렇게 보다 보면 나가도 반찬도 사가지고 우리 집에 보면 슈퍼라고 얘기해요. 슈퍼마켓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탕도 사가지고 그냥 갈 수가 없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2시간을 쉬었다 갔는데 그냥 갈 수가 없다. 여기 중부시장이란 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옛날부터 뭐 40년, 여기 중부시장이 40년, 50년 됐잖아요. 그럼 저도 여기는 중부시장을 들어간 게 처음이에요. 네. 여기가 서울에 저는 살았어도, 잠실 쪽에 살았어도, 여기가 중부, 가락시장은 잘 알죠. 저희 동네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를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를 인연이 돼서 왔는데, 뭐 이렇게 큰 중부, 시장에 건어물 있을까? 저희는 강원도예요. 그래서 보면은 강원도에 있는 건어물보다 여기가 있는 건어물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전을 하다 네. 보니까 건어물이 됐던 이런 홍삼 제품이 됐던 네. 또 김 종류가 됐던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네.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쪽을 선호해서 구입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사장님께서는 나만의 이렇게 이제 상점을 가지고 고객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나는 당당하게 이런 점에서 인터넷이 아무리 강세라도 나는 이런 점에 있어서 고객 관리를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하고 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뭐 생각하시는 게 네, 있어요. 있으신가요? 저는 뭐냐면은 인터넷은 인터넷 하는 건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많이 하지만 그렇게 엄마 따라 시장 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엄마들이 운전을 못 하고 오니까 같이 자녀분들이 일요일이면 냉면 먹으러 오셔요. 그럼 네, 저는 일요일도 안, 일요일날 또 안 쉬고 하는 편인데 그게 메리트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평일날에는 젊은 분들이 못 오셔도 일요일날에는 냉면 먹으러 저기 고장 냉면 아시잖아요. 거기 오시면서 자녀분들이랑 같이 와요. 가족 단위로 와요. 보면은 보다 보면은 여기 좋다 냄새 애들이 저기 자녀분들이 저 명함도 가져가요. 네네. 그러면 부부끼리 와서 반찬도 사가고 그거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일요일도 안 쉬고 우리 애들은 쉬지 왜 안 쉬냐 이러면 얘네들은 쉬고 나는 혼자 나가요. 혼자 나오시는 거는 이제 그 내가 혹시나 문을 닫고 있을 때 우리 손님이 왔다 그냥 가면 그 손님 우리 손님이 안 돼요. 예예예. 예, 예. 예, 오르신 말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오셨을 때 제가 없으면은 또 저도 느낀 거가 다른 집 있던 손님이 그날 문 닫아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많으세요. 네. 변심하는 거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 사실 중부시장에서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중부시장이라든지 남대문시장이라든지 이런 정통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면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수월수월하게 해도 그냥 손님은 뭐 지나가도 뭐 내 손님으로 오든 안 오든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혹시 이제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또 자제분들하고 하시면서 앞으로 나는 이런 비즈니스의 모양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손님들하고 어떤 관계성에서 내 비즈니스를 어떤 부분으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 시장분들도 열심히는 해요. 그냥 남기려고. 그러니까 하나 팔아서 1,000원, 2,000원을 남기려고 하지 그냥 주려고는 안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방식이 틀려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가 네, 전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많이 네. 하시는데 네. 장사꾼 얘기 중에서 거짓말. 남는 거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들을 그런데 많이 저는 처음 오는 손님 거는 거짓 안 남겨요. 왜냐면 그러니까 미래를 보신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분이 그 집 갔더니 야뭐 요거 샀는데 요것도 주더라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입소문을 내잖아요. 아. 그 입소문이라는 게 아직까지 우리 문화에는 엄청 크고, 그러면 그분이 둘을 모시고 와요. 맞습니다. 그럼 또 그 두 분이 셋을, 그 친구가 또 다른 세 분을 들고. 그러니까 저가 이 반찬가게를 한 지는 1년 반밖에 안 돼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아요. 아. 이게 저가 제일 많이 판다고 말을 하면은, 네, 네, 네. 정말 그건지만은 단골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오셔서 다시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그렇죠. 우리 집에 다시 오시게끔 하는 손님은, 근데 그 1년 반 사이에 그 반찬 가게 한 걸로는 정말 많이 오셔요. 예, 예. 저도 하면서도 좀 깜짝깜짝 매출이, 네, 깜짝깜짝, 그러니까 택배가 많아졌어요. 네, 네, 네. 이젠 오시지를, 오신 분들이 오시는 것보다 전화로 해서 주문을 해서 그냥 거예요. 그리고 명품을 꼭 보지 않더라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거니 저는 하고. 보낸 거나 오셔서 본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보낸 거가 결론은, 보낸 거는 정말 더 잘 보내드려야 돼요. 그렇죠. 보신 거는 본인들이 보시고 닿는 데서 담았으니까, 그렇죠. 보신 거고, 그분들은 받은 분들은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보내면 내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음날 받는 게 실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도 이해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 상태가 그대로니까, 네, 그렇죠. 오케이 하시고, 네. 뭐 친구 집에도 보내고 선물로 많이 보내세요. 네, 맞습니다. 네. 고지식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부딪히는 거가 그 차이점이 많아요. 애들이, 그렇죠. 대충 해도 될 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좀 대충이 없어요. 시장에서 제일 늦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 하면은 다른 분들은 이런 거니까 채우고 가면 되는데, 저는 할 거가 많아. 뭘 만들어야 되고, 장사하면서 만들고 들어오면은 판매를 못 하니까 안 되고, 그 이외 시간이 저희 집에 가서라도 뭘 만들어야 되고, 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근데 지금 이 중부 시장 내에서 그 본업으로 메인 아이템을 판매하시면서 뒤에 사이드로 이렇게 다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없고, 이렇게 장사를 많이 하다 보면 골병이 든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줘. 이제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일 한 만큼 몸은 아프다. 그거 맞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몸도 망가진다. 네, 라든지. 네, 그런 거가 있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잠잘 시간에 이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나와야 되고 하면은, 아, 그러면서 돈을 여기 주위 있다 보면 이제 나이 드는 분들이 쓰러지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서 나보고도 그거를 주의하라는데, 그거가 거짓, 그분들이 말하는 말을 내가 그냥 나는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 나도 정말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근데 지금 궤도가 올라가는 궤도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멈춰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막 힘이 들면 애들한테 화를 막 내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힘이 든 거야. 몸이 힘드니까 애들한테 막 화를, 짜증을 막 내는 거 보면 내가 힘든 거야. 근데 그게 아닐 땐 내가 안 힘든 거야. 그렇죠. 그래도 너무 밝으세요. 네. 밝으려고. 밝은 반면에 우울함이 있지요. 그렇죠. 수년 뒤에는 또. 그 손님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해요. 이 재래시장이라는,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냥 할머니들 이렇게 담아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잘 안 해요. 뭘 조금 사드려도 꼭 통에 담아서 깔끔하게 해드리는 거를 백화점 못지않게끔 해드려요. 보내는 거, 괴물을 보내는 거, 그런 거를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시장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한, 네. 젊은 어떤 아이디어. 네. 그리고 모래도 스티커 하나라도 젊게 하고 그런 거를 해서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오래되진 않지만은 저는 좀 우리 애들을 여기서, 네, 네. 키우고 싶은 그런 거가 있습니다. 네, 아유, 좋으신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항상 그 웃는 모습, 네, 끝까지. 오실 때 다음에 우리 집에 오세요. 네,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한번 더 저기. 뭐 제가 광고 협찬을 받는 건 전혀 아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네. 의견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은진인의 젓갈 반찬 이렇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홍삼하고 또 인삼, 수제용 커피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중부시장에 들어오시면 메인 골목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외국생활 하시는 저희 교포분들은 오셔서 또 담소도 나누면서 또 좋은 제품 사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